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의 성공 스토리. 지난 시간에는 횡성의 6차 산업을 주제로 에덴 양봉원과 또 금나루 무지개 마을 찾아가 봤는데 기억하시죠? 오늘은 충남 서산의 호박 농원과 또 나비들의 천국으로 찾아갑니다. 자, 호박 농원 최근명 대표, 나비아이 이현용 대표, 그리고 아주경제 김상국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1세기는 서현시대라고 하죠. 이 서현시대를 앞당길 창조산업이 이곳 서산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네, 잘 찾았습니다. 네. 자, 어떤 곳인가요, 최 대표님? 저희 그 해포마을에서는 사계절 호박이 이거한 마을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호박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호박 마을입니다. 네. 도시에서는 나비나 곤충들을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 나비에서는 60여 종의 다양한 나비들과 또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최 대표님께는 호박이 보물일 것 같은데 혹시 꿈에 호박이 나왔나요? 호박 농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꿈에 나왔다고 해도 뭐 과연이 아니겠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농사에서 네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서 호박과 만나서 이제 생산부터 또 저장, 가공, 체험 관광을 이뤄냈죠.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겪고 4전 5기로 성공한 호박 농원입니다. 그렇죠. 네. 호박이 넝쿨째에 들어온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죠. 호박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고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호박만 생산하는 농가라면 특별한 게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가공 상품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 호박만 팔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고객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호박농부 아저씨, 왜 호박만 팝니까? 호박을 그 음료로 만들어서 팔으면 우리 여성들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 좋은데 네.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고객의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네. 이제 가공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고객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아니고요. 아니 나비아이도 혹시 이런 고객은 있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집에서 항상 나비아이를 찾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느낄 수는 없겠느냐 해서 개발한 것들이 바로 집에서 직접 나비를 길러볼 수 있는 사육 세트라든가 집에서 나비가 우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키트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고객이 그러니까, 보물입니다. 네, 그러면 자, 호박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회포마을 호박농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회포마을 호박농원으로 찾아갑니다. 서해안 구름지대 망일산 끝자락에 자리한 회포마을. 서해 바닷물이 마을 어귀까지 들어왔다 간다고 해서 회포라고 불리는데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호박입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유기질 황토에서 호박농원을 운영하는 최근명 대표. 목장 사업으로 시작해 우렁이 양식, 버섯 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서 수차례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호박이라는 아이템으로 당당히 성공했는데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는 속담이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 여기저기에서 호박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요즘 도시민들이 호박 직접 만져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네. 와, 저게 다 호박이네. 네. 정말 많은데요. 이제 맷돌호박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9월, 10월에 네. 네, 하루에 한 보통 우리가 1톤 차로 한 차를 실으면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해요. 500개나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호박은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생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저장할 공간이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호박 상온 저장법을 제가 전국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원래 호박은 그 에틸렌 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살아서 숨쉬는 그 생물이기 때문에 네. 부패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호박 장기 저장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계절 싱싱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도 그 노력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호박 농원 이름만 들어도 피부 미인이 될 것 같은데요. 피부하면 우리 김성국 기자가 대세죠. 그렇죠. 어렸을 네. 때 제가 밥 대신 호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정말요? 지금도 피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이 대표님도 보니까 피부가 좋으세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회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박을 많이 먹긴 합니다. 호박에는 각종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호박을 먹으면 이 혈관과 또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베타카로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은 그 성분이거든요. 네. 아.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호박, 이 호박이 소비자 취향에 맞게 다양한 제품 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네,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네. 그 주 제품이요. 네. 호박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 미인, 또 호박즙, 네. 또 호박주, 네. 네, 호박손 달인물 이렇게 네 가지 상품을 주력적으로. 네, 호박즙 있고요. 호박손 달인물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호박즙 네. 근데 이거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나요? 이거? 네, 이제 저희 제품은 100%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에 호박 한 덩이를 팔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가공상품을 주력으로 100% 저희 참생골 호박농원 쇼핑몰에서. 와, 온라인 쇼핑. 아니, 온라인 쇼핑몰을 도대체 누가 운영하고 있죠? 저희 아들이 2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요. 아들을 받아들였죠. 아니, 아드님이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큰일 했죠. 예. 또 인터넷 활용도 아버님보다 얼마나 또 능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네. 매출이 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호박농원에서 이렇게 직접 가공하는 제품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호박 덕분에 또 방문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지 회포마을로 찾아갑니다. 농촌 나들이 떠나기에 딱 좋은 가을철. 회포마을에서는 요즘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마을을 찾은 손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들 무슨 체험을 하러 오셨을까요? 이제 논에서 벼를 베가지고요.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제 풀태에다 훑고 그래서 전통 그 우리 농경 문화 체험을 그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훑태가 뭡니까? 훑태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발로 디딤을 누르고요. 이렇게 벼를 훑태를 대고서 훑는 거죠. 말 그대로. 벼를 한 번도 베본 적이 없는데 베보고 쌀을 고르는 것도 해보고 맷돌도 돌려보고 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되게 편하게 먹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우리 포마을에서는 이제 호박 요리 식체험이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호박 전통 음식 만들기, 호박 칼국수 체험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요. 네. 우리 이 서해에서 나오는 그 바드라 그 육수 국물에다가 호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면을 만들어서 네. 해먹는 체험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발이 호박으로 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아, 진짜 내가 호박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여기 죽도 있고 전도 있고 여기 칼국수 이거 참 안 먹고 갈 수가 없네요. 맛은 제가 만드니까 평소에 어른들이 만들어준 것보다 저희가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좀 쉽고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마을에 6개 시골 정거장 유례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그 관광 열차를 타고 그 한 정거장마다 얽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덜커덩 이제 재미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시골 정거장 체험이죠. 그리고 또 무슨 체험이 있을까요? 네. 전통 놀이인 체험으로요. 우리가 네. 이제 널뛰기라든지 우리가 뭐 디딜방아, 맷돌 뭐 안전 국궁이라든지 이러한 민속적인 그 전통을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에 푹 빠져갖고 그 이런 전통 체험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네. 또 몸을 움직여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또 신나겠습니까? 네. 이 대표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데 오시나요? 네, 학교에서 그 농촌 체험 활동으로 회포마을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도 다 다녀갔습니다. 네.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전통 놀이라니까 뭔가 새로 색다르고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벼 수확 체험에 호박 요리 체험에 또 전통 놀이 체험까지 이 마을을 방문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행성 무지개 마을 그 갔었잖아요. 네. 거기 가니까 논에서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먹고. 김 기자가 정말 좋아했죠. 그렇죠. 내가 네. 참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곤충을 잡아가지고 먹는 그런 체험 그런 거 없나요? 네, 곤충 잡아서 먹는 체험은 네. 없어요. 이제 곤충도 네. 우리가 하나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 나베야이 농장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샘골 호박 농원 여기에서 생산도 하고 제품도 판매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제일 저도 궁금한 게 그 수입인데. 네, 연간 수입은 연간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 그 참샘골 호박농원 쇼핑몰 우수 고객이요. 2012년도 기준에서 12,000명을 확보를 했고요. 12,000명 정도? 네. 연 한 3억 5천 정도 매출 올리는데, 네. 올해는 한 4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판매 말고도 그 관광 수익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네, 저희 해포마을에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2012년도 기준에서 한 3,500명이 마을을 네. 방문했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마을 소득으로 네, 수익 네. 올렸습니다. 그냥 농촌이었다면 이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자, 우리 최 대표님께 축하 박수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